여러분, 안녕. 자,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서유럽 문화랑 서유럽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못했죠. 그 다음에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는 사진 자료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프랑스에 있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샤르트르 성당이고요. 지붕의 모양이 어떻죠? 네, 뾰족합니다. 네, 마치 꽃갈콩 같은데요. 잘려서 잘 보일지 모르는데,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고딕 양식. 요거 화면 옮겨놔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유럽 문화를 배우면서 대표적인 건축 양식으로 방금 지붕이 뾰족했던 고딕 양식 배우게 될 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서유럽 문화 알아봅시다. 자, 서유럽 문화의 특징은, 자, 유럽인들 종교 뭐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크리스도교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이 크리스도교를 결국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로마인들이죠. 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잘 살고 있다가 유럽 사회에 새롭게 들어와서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게르만족이었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프랑크족만 배운 거죠.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스콜라 철학입니다. 여러분 왜 엉뚱한 이야기인데 콜라 잘 마시지 않나요? 근데 미안해요. 자, 스콜라 철학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 크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는 중세 철학이다. 아,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성과 신앙을 조화롭게 보는 철학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얘들아,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건요, 맨날 싸웁니다. 뭐 때문에? 이성의 입장과 신앙의 입장 때문에. 이성의 입장에선 신을 어떻게 보죠?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과학처럼 냉정하게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신앙의 입장에서는 신은 존재한다. 신은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지금 철학 내에서 요 입장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고요. 네. 맨날 싸우죠. 정답이 없어요. 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중세 시대에는 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끌고 가야 돼요. 크리스토교를 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양쪽의 입장을 조화롭게 보면서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뭐다? 스콜라 철학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토마스 아퀴나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스콜라 철학의 입장이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대학은 그 교회에서 만든 것도 제법 많겠는데요. 자, 대학은 구성을 보니까 선생님들의 동아리, 학생들의 동아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고요. 또한 이제 대학은 하나의 기관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권을 갖고 이 대학을 운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의 천년 된 거죠? 여러분 왜 문방구점에 가면 노트 요거 꼭 하나씩 보지 않았나요? 네, 옥스퍼드 대학 있죠?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노트 이런 거 많이 팔죠? 네, 그 대학이 요 당시에 만들어져서 거의 역사가 천년 된 겁니다. 왜 해리포터 이런 영화 촬영할 때뭐 도서관이나 그 오래된 학교의 그 고풍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옥스포드 대학 뭐 이런 데서 촬영을 제법 했다라고 하죠. 자, 건축물을 보니까요. 네, 건축물 방금 이야기했던 네, 지붕이 뾰족한 고딕 양식 여러분이 볼수 있겠고요. 자, 문학 그냥 이름만 확인해 볼게요. 아서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 놀랑의 노래. 사실 뭐 이거 별로 중요한 것들은 없고요. 명칭이 여러분이 중세 시대다라고 확인해 보면 되겠고 공통 주제가 있어요. 이세 가지의 공통 주제가 결국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그래서 중세 시대는요. 성직자, 기사, 농노라고 하는 세 개의 독특한 계층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특히 기사들의 입장과 관련된 주제로 문학 작품, 소설 책들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중세 대학의 모습이죠? 자, 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혹은 당시에는 뭐 교수 이렇게 불렀겠고요. 자, 뒤에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이겠죠? 자,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있습니다. 요 친구 뭐 하는 겁니까? 네, 자고 있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리다 보니까 잘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요 친구들 뭐 합니까? 네, 선생님, 교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떠들고 딴데 보면 장난치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처럼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하고 뭐랄까요? 장소는 다른데 이 수업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듣는 친구들, 장난치는 친구들, 자는 친구들, 또 열심히 수업하는 선생님 비슷합니다. 뭐다 그런 거죠. 인간 산다는 게. 자, 그리고 아까 중세 건축 양식으로 본 뾰족한 첨탑 요 자체를 고딕 양식이라고 할 거고요. 고딕 양식은 건물의 외부만을 거의 이제 선생님 집중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부 안을 보면은 유리창에 마치 뭐 무지개처럼 막 빛이 막 빛나는 그 자체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고요. 여러분의 미술 시간에 셀로판지 그거 만들어다가 뭐 이렇게 붙이거나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쉽게 여러분이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되겠고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오늘날 쉽게 천주교 성당에 가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동로마로 넘어올게요. 아마 교과서 86쪽 같아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 자, 쉽게 얘기하면 비잔티움 제국은 뭐다? 동로마입니다. 동로마. 자, 동로마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로마는 역사가 약 1000년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긴 역사다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이란 말이에요. 요두 배에 달하는 그 연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니 굉장히 오래 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정치 구조를 보면 황제 교황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제일 쉽게 표현하면 황제가 곧 교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통치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정치하고 종교를 모두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 구조겠고요. 반대로 서쪽 사회는 어떠했냐, 서유럽은. 네, 황제가 따로 있고요. 별도의 교황이 있죠. 두 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교황은 이제 로마인이 되겠고, 황제는 이제 게르만족이겠죠. 프랑크족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이 두 개로 이제 분리돼서 통치하고 있는 서쪽 세계와 동쪽 세계의 정치 구조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게 되는 게 콘스탄티노폴리스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로마 하면서 배웠던 콘스탄티누스랑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동과 서가 하나의 로마일 때였고요. 지금은 이제 서쪽 세계가 망하고 동쪽 세계가 따로 있을 때에 이들이 수도를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삼고 통치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성기. 자, 6세기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등장하게 되고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업적을 쌓느냐?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책, 법전이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입니다. 자, 일단 이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교과서에서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얼굴이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가 잘안 되는데, 지금 얼굴에 보면 점점점점처럼 뭐 여드름처럼 뭔가 난 건가? 주근깨처럼 뭐난 건가? 이렇게 얼굴이 뭐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전묘화라고 하죠, 미술 시간에. 네, 요걸로 이제 사람의 형태를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인상이 진하게 잘 생긴 것 같고요. 자, 뭐였는지 보면 보통 우리가 역사 배우면서 전성기 때왕 뭐였는지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황제야. 그럼 여러분이 이름을 따서 법전 만든 거고요. 뒤에 문화할 때또 다룰 겁니다. 자, 성소피아 성당 거대 교회 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 또한 뒤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교과서 45쪽인가요? 로마의 지도랑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이점 여러분이 느껴본 친구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은
원래 로마는 이쪽까지 영토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서쪽 세계는 이제 게르만족이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동쪽 로마는 망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도 아무리 천년을 가고 통치를 잘했다라고 할지라도 망합니다. 11세기 이후에 소수 특권 계층이 넓은 땅덩어리를 갖게 되면서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 자영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요. 이 상황은 우리가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상황하고 거의 중첩돼서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외부 이민족의 침입으로 망하게 되는데 그 이민족이 바로 오스만 제국입니다. 아까 요어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늘날 이스탄불이라고 했잖아요. 이스탄불이 이제 터키의 수도죠, 터키. 그래서 오늘날 이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을 터키 민족의 뭐 기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민족이 여기 영토 들어온 다음에 한 번도 이 자리를 뺏기지 않고 지키면서 이제 터키로 이제 굳히기에 들어간 거죠. 10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뤄보았습니다. 자, 교과서 86쪽에서 자,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인터뷰네요. 자,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고요. 선생님은 몇 가지 내용 밑줄 그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자, 첫 번째로 잠이 없는 사람이라 잠안 자면 죽을 텐데요. 그만큼 열심히 국가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성기 황제니까요. 자, 또한 통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법을 집대성했대요. 이 법전 이름 뭐였죠? 유스티니아 누스 법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기 이름 딴 거고요. 자, 오른쪽에 기자 말 들어보니까요. 황제가 교회에 머리여 교리의 확정자라고 하는 이야기 했대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황제 교황주의라고 했고요. 황제하고 교황하고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같은 사람입니다. 한 명이 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을 요 밑에다가 86쪽에다 같이 적어 보세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다뤄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로마의 문화입니다. 자, 86쪽의 내용 정리해 보겠죠. 자, 특징 보면 그리스 정교입니다. 자, 어떤 용어가 많이 반복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냥 그리스 로마 그리고 헬레니즘. 헬레니즘 자체도 뭡니까? 그리스 플러스 동방.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자, 또한 언어는 뭐냐? 그리스. 자, 지금 뭐가 반복돼요? 그리스. 서양인들은 그리스를 참 좋아하나 봅니다. 특히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의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고요. 자, 또뭐 나옵니까? 또 그리스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지금 서쪽 세계는요, 로마가 망했어요. 동쪽 세계는 로마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거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지금 시대의 변화를 이제 다뤄보면 고대가 그리스 로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중세 배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시대를 근대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근대의 출발점을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르네상스는 고대 문화의 부활,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즉 고대의 문화가 다시 근대에 나타나게 되면서 고대나 근대의 차이가 별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동쪽이 망하지 않고 로마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중세는 이제 서양인들 기준에서 뭐 찬란했던 고대의 문화가 끊겼다. 뭐 별다른 문화의 발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거나 서양인들, 유럽인들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엄청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근대에 다시 끄집어 왔을 만큼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또 르네상스 배울 겁니다. 자, 건축은 비잔티움 양식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돔과 모자이크, 아까 점 찍는 거, 지붕 둥근 거.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이 돔과 모자이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고요. 자, 성 소피아 성당, 아까 누구,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네, 기억하세요. 유스티아누스 때입니다. 전성기 때.
자, 또한 또 유스티니아누스 또 나올 건데요. 네, 법전 만들었죠. 그래서 이 법전을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부르면서 오늘날 유럽 국가의 법책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유럽의 국가들이 법전 만들 때, 법책을 만들 때 이거 보고 따라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만큼 유스티니아누스는 자, 이 법전을 만들어서 결국 이 법전 만들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과거의 로마법을 집대성한 겁니다. 집대성, 말이 어렵나요? 제일 쉽게 표현하면 로마법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거. 전성기 황제가 건축물하고 법전 편찬했다 배우고 있고요. 자, 영향은 슬라브족, 동쪽 세계에 준 건데요. 말 그대로 동로마니까 동쪽으로 문화 전달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슬라브족은 오늘날의 러시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 러시아 계통의 민족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러시아 수도나 뭐 상트페테르부르크 뭐그 서쪽의 국가들, 그 서쪽의 이제 도시들 가보면 이 성소피아 성당 같은 그 거대 교회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교과서에 자료 볼게요. 이게 성소피아 성당이고요. 지금 뭐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나 예수님 성모 마리아를 점유화, 그러니까 모자이크로 표현했고요. 자, 안에 이제 모양을 보면 자, 웅장하면서도 뭔가 뭐 이렇게 화려한 색깔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유럽의 스테인드 글라스 고딕 양식하고 여러분이 차이를 느껴볼 수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거는 원래는 요 건축물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첨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슬람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들어와서 지배했기 때문에 교회 건축물이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이력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에 빈칸 적어 볼 건데요. 요 크리스트교의 확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안 끝냈죠. 그 부분에서 적어 보면 되겠고, 여러분, 좀 독특한 게 로마네스크 양식이 아마 교과서에 없을 겁니다. 지금 처음 들어볼 건데요. 자, 쉽게 설명하면 요겁니다. 요거. 왜 여기 이탈리아 가면 그 기운 건축물로 여기 맨날 바치거나 뭐입 벌리고 막 사진 찍는 그 건축물 있잖아요. 이것이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죠. 혹은 뭐 피사의 탑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피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요, 습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습지다 보니까 땅이 습해서 이게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관광 건축물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로마의 건축물이 중세 시대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로마네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지붕이 뾰족한 고딕 양식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이 알아두어도 이번에 공부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더 알아두면 좋겠죠. 자, 비잔티움 제국 여러분 빈칸 뭐 일시정지 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채워보고요. 자, 여러분 지금 십자군 전쟁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고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보게 될 건데, 자, 십자군 전쟁은요, 거의 한 8, 9차례 정도까지 굉장히 길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4차 십자군만은 굉장히 독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군대 만들어서 이슬람 공격하려고 했던 게 십자군 전쟁이었죠? 근데 기독교가 똑같은 기독교 세력을 공격해요. 그게 4차 십자군입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죠.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라틴 제국이 세워지게 되기도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뭐였는지 꼭 기억을 해두고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선생님이 동유럽 세계,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민족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요. 자, 여러분 87쪽에 이거 한번 해보면요. 자,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하세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죠. 황제 이름 그대로 땄고요. 옵니까 엑스입니까? 자, 성소피아 성당은 동로마기 때문에, 자, 고딕 양식은 서잖아요. 당연히 X가 되어야 합니다. X.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치면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수능 문제죠? 정답 뭘까요?
정답 1번이 되는데, 여러분 아까 지도 기억을 합니까? 네, 지도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문제 풀수 있습니다. 핵심은 서쪽이 포함되지 않은 거. 프랑크 왕국이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동쪽은 네, 동로마이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이기 때문에, 가 황제 유스타니우스 황제 골라서 여러분이 문제 풀면 되었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리해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서유럽 문화를 한번 배웠는데요. 자, 서유럽의 종교는 크리스트교였죠. 그래서 철학부터 고딕 양식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었으면 좋겠고요. 자, 비잔티움 제국 쉽게 얘기하면 동로마고요. 네, 황제 교황주의, 황제가 곧 교황이었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전성기였죠. 뭐 했는지 두 가지 중점을 배웠습니다. 건축물하고 법전 기억을 해 두고요.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성상 숭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금지하는 종파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서교에 분열되었었죠. 그래서 서와 동의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학교에서 만나 볼까요? 여러분, 안녕!